경란 개벽의 시대, 동방의 시원 명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때는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 병난 개벽의 시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진정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인간은 왜 지금 명상 수행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생존과 개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명상 수행은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명상 수행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존할 수 없는 병난 개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서양에서는 메디테이션이라 하고 동양에서는 참됨을 닦는 수진의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상에서 명은 눈 감을 명, 어두울 명이 아니라 밝을 명으로 밝은 광명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래 명상의 뜻입니다. 한국 문화의 원류인 신교의 신선문화에서는 신을 삼신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삼신은 만유 생명의 근원인 우주 광명을 말합니다. 인간 몸속에 깃들어 있는 삼신의 무궁한 신성인 삼진을 닦는다. 성명정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진안은 우주의 창조주 일신이 머무르는 궁전이니라. 인간의 몸은 살아있는 진정한 우주의 조물주 삼신의 화신이다. 이것이 인간과 명상 수행에 대한 우리 동방 한국 선조들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왜 지금 명상 수행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천지가 총체적으로 생멸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종말론이 나올 정도로 가속화된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 환경 시스템의 붕괴는 가뭄과 홍수, 식량난, 경제 위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등 인류가 총체적인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서의 지성인들은 이제 제6의 대멸종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시작된 코비드-19에 지금까지 약 6억 명이 감염되었고 약 65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5명 가운데 2명, 약 2천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약 90개국 확진자 3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원숭이 두창입니다. 시두, 즉 천연두로도 불리는 두창 바이러스는 높은 치사율로 인류 문명사를 바꾼 가장 강력한 천연병입니다. 그 시두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첨단 과학, 현대 문명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잇따른 사태에 지구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동서 문명의 가장 큰 위기,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동서의 지성인들은 지구 최상의 적정 인류는 5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동서의 위대한 영능력자와 불세출의 성자와 현인들은 앞으로 맞이할 인류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16세기 한국의 철인, 격암 남사고는 전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질 때에 백조일손, 천조일손으로 100명, 1000명의 조상 가운데 자손은 겨우 하나 생존할 것이라고 했고, 동시대 사람인 서양의 미셀 노스트라다무스는 현대 문명의 대도시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며 서구 세계가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영능력자인 루스 몽고메리는 앞으로 인류의 90% 이상이 희생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경고의 결론은 우리 인류가 지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 개벽의 시작이 바로 병난 개벽입니다. 지금의 팬데믹은 바로 이들이 예고한 병난 개벽, 곧 추살 대병난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시속에 병주고 약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지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서 인류를 구원할 법방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빛으로 만드는 도통치유문화, 무병장수문화의 원형, 곧 동방 1만 년 전통 신선수행문화가 그것입니다. 동방 1만 년, 케이스프릿의 원형, 천재의 문화. 고도로 발전한 인류 문명도 한계를 외치며 현생 인류의 멸종 위기를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실제 손길인 하늘, 땅, 인간의 변화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의 첫 줄인 동방 1만 년 영성 문화, 깨달음의 원형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 침탈하여 36년간 식민지배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말과 글을 빼앗았습니다. 1907년 이토 히로부미는 규장각에서 77종, 만 28권을 강탈하여 왕실 도서관을 유린하고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한중일 동양 3국의 만 8천권에 달하는 고운 문헌을 모조리 쓸어갔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11년까지 약 1년간 불온서적을 수색한다는 미명 아래 군경을 총동원해 1차로 전국 각지에서 51종, 20만 권의 사설을 약탈, 소각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2차 군사작전을 펼쳐 한국의 시원 역사 문화를 말살하려는 만행을 계속했습니다. 1922년 조선 총독부는 현재 기준으로 200억에 달하는 100만 엔의 거액을 동원해 조선사 편수회로 하여금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한국인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들은 환국, 배달, 단군조선, 북부여로 이어지는 동방한국의 7000년 창세왕조사를 환인, 환웅, 단군의 3대 가족사로 만들어 상고 역사를 모조리 신화로 날조했습니다. 무자비한 역사 왜곡은 정신문화의 왜곡으로 전통문화의 말살로 이어져 동방한국은 자신의 전통은 물론 시원 영성문화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지워진 한국의 영성문화, 동방은 물론 인류의 원형문화였던 진정한 케이스프릿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천재문화입니다. 천재문화야말로 지구촌 축제, 페스티벌의 원형입니다. 우리 동방문화의 원주인, 대한은 제천 행사를 지난 1만 년 동안 지속해왔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을 위시해 각 왕조의 개창자와 성인들, 내 조상까지도 함께 받들어 제사를 모시던 천재문화는 동방, 한국의 1만 년 역사를 지탱해온 빛나던 전통이었습니다. 역사와 문명사를 이루어온 언어, 생활예법, 정치, 종교, 경제, 교육, 예술, 기도와 조상숭배, 명상수행은 물론 의식주 생활문화의 모든 것이 천재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선조들은 모두가 무병장수하는 신선의 삶을 꿈꾸며 지극한 수행을 생활화했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나게 된 신선 수행 문화 역시 삼신 천재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류 정신 문화와 생활 문화의 바탕이 된 천재 문화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입니다. 밝을 환, 우주광명 환이 그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궁극의 빛의 인간으로 바꾸는 인간 성숙의 도통문화 원형의 핵심어가 환입니다.
K-스프릿이 지향해온 궁극의 목표는 수행을 통해 충만한 생명력을 키우고 내 속에 무궁한 신성과 영성을 회복해 궁극의 환한 존재, 광명한 인간, 빛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삼신의 신성과 광명을 온몸으로 체득한 빛의 인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1만 년 전부터 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랑의 근원은 2만 5천 년 전 동북아의 마고성 시대에 시작된 아리랑 문화입니다. 빛의 인간 문화의 원형이 아리랑입니다. 나랑 너랑 우리랑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빛의 인간이라는 이 말은 인간 존재의 궁극에 대한 선언입니다. 대우주 중심의 조화 광명과 그 속에 있는 삼신의 신성을 체득한 인간이 삼랑입니다. 한국인의 K-스프릿과 K-컬처의 DNA에는 삼신과 삼랑의 문화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단군 조선의 국자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신라의 화랑, 고려의 국선이 모두 환곡과 배달국 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삼랑 문화입니다. 삼랑이라는 말은 일본에 전해져 삼, 사무, 랑, 라이가 되었습니다. 원래 삼랑은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 즉 삼시랑을 줄인 말인데 일본에서는 모실 시자를 사무라이라고 읽습니다. 즉 모신다는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무라이는 단순한 무사가 아니라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나라를 수호하던 삼랑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은 삼신, 인간은 삼랑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동방 한국에서 근세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방 문화의 근본 주제, 삼신과 오령, 칠성. 동방 문화를 상징하는 우주관, 천문학의 중심 키워드가 삼신과 칠성입니다. 신비롭게도 인간에게는 삼신의 영적 기운을 가진 세 개의 혼과 칠성에서 받아내린 육신의 영적 기운을 가진 일곱 개의 넋이 있습니다.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삼혼과 칠백은 우리 몸에 깃들어 있는 음양의 두 가지 영적인 몸입니다. 혼백으로 구성된 인간에게 혼줄과 태줄을 내려주는 별이 천상의 삼태성입니다. 우주 대자연과 인간, 신들과 만물의 근원이 삼신입니다. 오늘 동방 도통 세계에서 은밀히 전하는 삼신의 본래 호칭을 처음 공개합니다. 아득한 태고로부터 한국의 신선 도통자들은 이 대우주 속의 삼신을 태허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삼신과 하나 되어 하늘과 땅, 인간, 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가 삼신 상제님입니다. 동방에서는 1만 년 전 환곡, 배달, 조선시대로부터 아버지, 삼신 상제님께서 계신 곳을 능소천, 도솔천, 공식 호칭으로는 테라천으로 불러왔습니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시며 나라를 다스렸던 동방의 천자는 우주를 다스리는 삼신 상제님과 하나 된 빛의 인간, 대광명의 신성, 대제사장이었습니다. 2세기 후한시대 채옹은 천자는 동이족, 즉 동방 사람이 부른 호칭이라고 하며 천자 제도가 동방 한국의 문화에서 시작됐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천자문화의 원형이 고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환국, 배달, 조선 등 동방의 원주인, 통치자를 천자라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삼신과 삼신을 대행해서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방위,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를 다스리는 다섯 망량이 계십니다. 이를 그린 것이 고구려의 사신도, 즉 동방 청료,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중앙의 조화 망량입니다. 한국인의 옛 제사장, 제왕들은 우주의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 문화의 원형을 망량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시원은 2만 5천 년 전 마고성의 마고 삼신 할머니입니다. 태수와 태화, 천지의 물과 불을 다스리는 망량은 용봉으로 상징됩니다. 그리고 그 천지조화의 중심에는 도깨비가 있습니다. 이런 망량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동방의 정신문화, 케이스프릿의 원형, 그 핵심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케이스프릿 한류 문화 역사를 복원하여 동방 1만 년 전통의 신선문화, 축제문화의 원형을 세계에 전해주는 대천재문화가 지난 6월 12일 상생월드센터 착공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인류 근현대사를 연 동학의 중심 주제. 근대의 여명이 밝아오던 160년 전, 장차 인류가 맡게 될 운명과 앞세상 역사와 새 문명을 알리는 놀라운 한 소식이 바로 이 땅 한반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히 인류 문명사의 한 시대가 넘어가는 것이 아닌 우주의 시간 질서가 전환되는 큰 변혁이 온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언한 1860년 동학의 탄생이 그것입니다. 3세기 전에 출현한 동학, 동학혁명은 진정한 지구촌 근현대 문명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인은 물론 인류가 아직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고 문화 역사뿐 아니라 근대사의 첫 소식, 동학의 메시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안일런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다시 개벽, 시천주 조화정을 외치며 일어난 19세기 후반 동학 300만 구도자의 정신은 증산상제님의 반려자이자 종통 계승자인 태모님이 펼치신 700만 후천 선구도자들에게 전해지고, 1945년 광복 후 삼신상제님의 무국대도를 받들고 따르는 500만 구도자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3세기에 걸친 이 1500만 구도자들의 혈성과 도맥을 계승하고 한국의 시원 문화 역사와 무병장수 도통 문화를 복원한 한국 지성인들의 집결체가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동학의 시천주조와 다시 개벽, 참동학 증산도의 태을주와 후천개벽. 동학과 참동학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동방에는 도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 3세기 동안 의병과 독립운동, 역사문화 복원운동을 해온 한국 문명의 진정한 중심 세력이 동학, 참동학 증산도이며, 동학과 참동학의 새 문화운동이 전한 동방 한국 문명의 중심 주제는 개벽과 후천 신선문명 명상수행입니다. 천지 부모로부터 시작된 인류 문명. 태고 시대에 인류 문명을 처음 열었던 우리 조상들은 대자연과 한마음이 되는 명상수행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밝은 광명, 삼진을 체험하며 만유 생명의 근원인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인식했습니다. 나아가 하늘을 양의 근원으로 일,
땅을 음의 근원으로 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음양 문화는 인류사의 최초 경전이요 동방 1만 년 신선 문화 도통 경전인 천부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고성 시대로부터 전수된 천부경을 노래하며 아버지 양수 1, 3, 5, 7, 9와 어머니 음수 2, 4, 6, 8, 10의 천지 음양작용을 하는 수의 체계를 하도라는 우주 창조 설계도로 그린 분이 5,500년 전 배달국 초기의 태호복희 대성자입니다. 그리고 천지 부모의 생명과 신성을 받아 인간이 태어나고 문명을 열어 발전시키는 우주 생존 법칙의 설계도 낙서를 그린 분이 4,300년 전 단군 조선을 개창하신 신인 단군 왕검입니다. 지금의 첨단 과학기술을 탄생시킨 영과 일의 이진법 체계는 놀랍게도 명상수행 문화의 원전인 천부경의 음양법칙에서 왔습니다. 동서문명의 근원이 천부경과 하도 낙서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 낙서의 이치를 바탕으로 태호복희 대성자께서 한국의 국기 태극기의 건곤감미로 모두에게 익숙한 팔괘를 처음 그리셨습니다. 동서양 인류 문명의 원형을 드러내주는 환단고기에는 천부경, 하도낙서뿐 아니라 마고성에서 발원한 조화신선 문명의 심원한 비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역사학자와 지식인들은 식민사학에 덫에 걸려 아직도 환단고기를 위서로 몰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50여 년간 동방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를 되찾으려는 깨어있는 지성인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사랑은 국내외 150여 개 단체와 하나 되어 어린이, 청소년, 대학교, 일반인,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대적인 활동을 하며 한국의 잃어버린 역사와 인류 원형 문화를 되찾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상생방송 역시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개벽문화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방영하여 전 지구촌 인류의 창세 원형 문화와 역사는 물론이요 한국의 정신문화 원형을 찾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근대 문명의 중심 주제 개벽을 알리는 나팔수,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1년과 병란이 오는 이치. 동학의 다시 개벽 선언 이후 지난 동방 1만 년에 걸쳐 우주와 인간에 대한 깨달음의 최종본이 참동학 증산도의 우주 1년 도표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구에 1년 4계절이 있듯이 우주에도 4계절이 있습니다. 12만 9,600년을 한 터울로 크게 둥글어가는 우주 1년의 4계절 순환 주기에서 이제 오늘의 인류는 봄, 여름, 상극의 선천 세상이 끝나고 모든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 인류 문화가 성숙해 열매를 맺는 가을철 상생의 후천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온 우주에 큰 가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하추교역의 시간대입니다. 동학에서 외친 시천주와 다시 개벽은 우주 봄, 여름 선천 문화를 넘어서 다가올 후천 가을 문명 시대를 준비하라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의 천명입니다. 오늘의 허다한 재난과 재해와 끊임없는 대병란은 바로 동학과 참동학이 소리 높여 외쳐온 다시 개벽, 가을 개벽의 뚜렷한 징후들입니다.
가을 개벽은 자연과 문명과 인간을 송두리째 새로운 변화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 빚어지는 자연개벽, 문명의 질서를 뒤바꾸는 문명개벽, 사람의 시종자가 될 참사람을 출현하는 인간개벽, 이 3대 개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맞물려 대변혁이 갈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납니다. 지구 1년에서 모든 초목의 진액이 뿌리로 돌아가 낙엽지고 열매를 맺듯이 인간 농사를 지어온 우주의 1년 4계절도 인간 열매를 맺습니다. 병란개벽은 우주의 가을철, 인간 시종자를 추려 인간 개벽을 이루는 천지의 엄중한 생사 판단의 도입니다. 가을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 뿌리를 알고 뿌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은 오직 뿌리 기운에서 뻗어나옵니다. 이 생명의 뿌리 기운이야말로 가을 대개벽기 추살병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는 지금의 온 인류가 뿌리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병란 개벽기를 만나 나를 무병장수의 인간으로 새롭게 만드는 명상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방 1만 년 정통의 무병장수 신선 문명인 삼신상제님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으로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가을철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즉,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한 지금의 인류가 끝나지 않는 병란을 극복하는 생존의 큰 해답이 가을 문화운동 참동학 증산도의 무병장수 후천 상생의 조화 선문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도통, 생존 수행입니다. 인간이 본래의 면역력을 최대한 키워 진정한 삼신의 신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성과 신성에 눈뜨는 것이 제3의 르네상스요, 제5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가을이 오기 전 왜 병란이 지속해서 오는 것일까요? 선천 상극 불균형의 질서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무수한 인간과 생물의 원한 맺힌 신령이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과 한의 기운이 폭발해 온갖 비극과 병을 만들고 나아가 지금의 병란을 더욱 가세시키는 근본 동력이 됩니다. 앞으로 병란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금의 코비드19는 1단계에 불과합니다. 인간 시도가 전 지구촌에 확산되면 병란은 2단계로 들어서고 마지막 3단계 가을 개벽의 추살 대병란으로 이어집니다. 시도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나는 병란이 크니라. 앞으로 세상이 병란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듯 말듯 한 때가 오느니라. 앞으로 더욱 거세게 몰아닥칠 병란 개벽에서 오직 참동하기 복원한 무병장수 신선문명 도통수행법으로 내 안에 광명한 신성을 되찾은 빛의 인간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우주 가을철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우주의 자연 법칙이요, 인간 문명의 대전환 법칙이요, 생명의 마지막 진화 법칙입니다. 지금은 조화 선문명이 나오는 때. 오늘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컬처, 한류 문화의 근원에는 한국의 신바람 문화, 풍류가 있습니다. 1만 년 이전 마고성 시대에 발원한 삼신의 조화 숨결 풍류가 한류의 근원입니다. 풍류는 빛의 문화, 동방의 삼신 문화입니다. 삼신 문화에서 빛의 인간을 만드는 삼락 문화가 나옵니다. 동학과 참동학에서 완성된 후천 삼락 조화선 문명이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통치자,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궁극의 도통법으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제 인류는 상제님이 열어주신
후천조화 신선 명상수행법으로 인간 몸에 있는 3개의 빛의 채널과 8개의 신안을 모두 열어 닥쳐오는 가을 개벽의 실상을 환히 보고 가을 우주의 빛나는 무병장수의 신선 인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STV 상생 개벽 뉴스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무병장수 삼신조화 후천 선문명 생활수행법. 예로부터 신선이란 말은 전설로만 내려왔고 본 사람은 없었으나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병난과 기후위기, 대전쟁의 파도가 밀려오는 가을 개벽의 전해를 맞고 있는 지금 STV 상생방송이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지구촌 80억 자매 형제의 건강과 치유와 생존을 위해 동방 1만 년 정통의 치유문화, 영성문화의 결정체인 무병장수 삼신조화 후천 선문명 생활수행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전 지구촌 가정에 도방을 만들어 첫째, 내 몸에 3개 빛의 통로 열기와 진식 호흡으로 기맥 뚫기. 둘째, 정단 만들기와 상단 정화하기. 셋째, 후천 선문명의 주역되는 신성한 특별 입도의식으로 150세 무병장수의 후천 수명줄과 우주의 윤려조화 빛꽃 받기.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한 1단계 공부과정을 소개합니다. 신의 2대 여의주 두 개의 만트라 배우기. 조화 빛을 받기와 법신 아기 낳기. 언청 개용신 초대하기. 이 과정과 가을 문명을 열기 위해 상제님이 내려주신 도통문화의 11개 만트라를 국내외 증산도 도장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인간을 만드는 원형 문화의 맥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근대의 여명기에 인간 세상으로 오신 상제님의 조화법으로 2만 5천 년 전 마고성에서 발원한 신성한 언청계용신 문화가 이제 온전히 복원되고 우주의 신성한 빛을 가장 강력하게 내려받는 두 가지 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전수받습니다. 우주의 빛과 파동의 근원인 2대 음양의 소리, 무극과 태극에서 나온 소리가 옴과 훔입니다. 우주 탄생의 소리 옴은 훔에서 완성됩니다. 옴과 훔으로 완성된 주문이 시천주주와 태을주입니다. 그래서 시천주주와 태을주는 우주 윤려의 완성이며 두 주문을 신의 여의주라고 합니다. 주문을 읽는 후천주송법은 도공이라고 하는데 크게 정공과 동공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공은 마음을 지극히 고요히 하고 주문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며 동공은 병난 대개벽 시대 잡념을 한순간에 끊고서 나의 정서를 조율하며 막혀있는 내 몸의 기맥과 혈맥을 역동적으로 흔들어 뚫으면서 주문을 읽는 것입니다. 개벽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몸을 힘차게 움직이는 동공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신의 여의주 2대 주문으로 꾸준히 참마음을 갖고 생활 속에서 도공수행을 하면 삼신조화 신선 도통수행법의 심원한 경계에 이르게 되고 인간을 신선의 몸으로 바꾸어주는 우주조화의 윤려 빛꽃을 선물 받습니다. 이 꽃은 초기에 선녀화라 불리며 명상수행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후천가을 문명의 신선이 될 수 있는 무극의 눈을 뜨고 이 눈에 선정화를 받게 됩니다. 이 꽃이야말로 무병장수 신선인간, 신선 문명을 향해 나가는 첫 출발이며 궁극의 목적입니다. 이제 STV 상생 개벽 뉴스에서 4단계 무병장수 삼신조화 후천선 생활수행법의 첫 과정으로 후천조화 신선수행의 기본이 되는 무병장수 빛의 정단 만들기 100일 운동을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며 앞으로 지구촌에 몰아닥칠 시두 대발과 이어서 전개되는 가을 개벽의 추살 대병란에서 살아남는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 다 함께 상생의 1000년 무병장수 우주의 가을 문명 시대 후천 가을 조화 선문명을 활짝 열어갑시다. 나도 빛의 인간, 그대도 빛의 인간, 우리 모두는 빛의 인간. 나랑 너랑 우리랑 삼랑문화를 꽃피우는 진정한 환 아리랑 되자.